아마 오늘 시장은 3시를 기점으로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3시에 TSMC가 드디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이번 주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 가운데 ASML이 실적을 발표를 했고 오늘은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일단 TSMC의 실적 발표는 늘 중요했습니다만 오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외국인들 수급이 이탈한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된다라는 점, 이 중간에는 반도체주가 있기 때문인데요. 키움증권 측에서는 이제 반도체주에서 반전의 단서를 찾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은 어느 정도로 나오게 될까요? 시장의 전망치는 이렇습니다. 일단 순이익 같은 경우는 3,001억 대만 달러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42%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TSMC는 앞서서 7일에 이미 매출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체 매출은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236억 2,200만 대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는데 매출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나온 매출이라든지 오늘 나올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3분기가 기준입니다. 한 달 전인 9월 30일 마감 기준인데요. EPS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3분기에는 1.79달러, 그리고 4분기에는 1.91달러의 EPS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TSMC 실적 안에서 어떤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삼아보면 좋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외신의 보도를 저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배런스지에서 나온 보도를 정리를 해봤는데 TSMC는 지금까지 AI 쪽의 기대 랠리를 책임지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은 TSMC 작업 속도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이 작업량이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TSMC가 만약에 공장을 좀 빨리 돌리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빠르게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현재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이 TSMC의 생산 속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TSMC의 실적은 중요하게 됩니다. TSMC의 실적이 좋아진다면은 한국 증시에서는 SK 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현재 높아 보입니다. 2024년 파운드리 시장 성장률은 10% 이상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첨단 패키징 용량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꽤나 중요해 보이는데요. 배런스지에서는 결국에는 TSMC 경영진 입에 시장을 집중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첨단 패키징이라는 것은요. 여러 칩을 통합해서 엔비디아의 AI 칩에 필요한 부분을 함께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TSMC 실적 발표를 통해서 첨단 패키징의 캐펙스를 얼마나 늘리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증권 측에서는요. TSMC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이 2025년에는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에서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고 앞서서 2분기 실적 발표 때 전망한 바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첨단 패키징의 캐펙스를 더 늘리게 된다면은 시장은 환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서 7월에는요. 자본지출 계획을 300억에서 320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280억에서 300억 달러로 전망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하면 할수록 이 캐펙스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시장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현재 나온 약간의 악재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디인포메이션즈가 이와 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TSMC와 엔비디아의 동맹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엔비디아가 블랙홀 공개 이후 몇주 동안 고전압 환경 테스트를 실패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블랙홀 생산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함께 나온 상황인데요. 젠슨 황 측에서는 수율 개선을 위해서 블랙홀 설계를 변경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TSMC 쪽의 이야기는 약간 달랐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TSMC가 언론 쪽으로나 혹은 다른 쪽으로 본인
팬분들이 이야기를 한 바에 따르면요. 엔비디아가 블랙웰의 결함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산을 푸시를 했다. 생산을 서둘렀다라고 밝혔고요. 엔비디아 측에서는 블랙웰 생산이 늦어진 원인으로 TSMC의 기술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UBS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TSMC 쪽에서 약간의 기술 결함이 있었다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좀 잡음에도 불구하고 TSMC의 주가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현재 시장의 심리를 잘 반영을 하는 듯한데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TSMC가 오늘 또 이 엔비디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는지도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에 포진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뭐 가장 기대를 하는 부분은 SK하이닉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TSMC가 실적이 잘 나오게 되고 앞으로 전망치를 높게 잡게 된다면은 이 말은즉슨 엔비디아 실적도 함께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다면은 당연히 그 밑에 밸류차인에 있는 SK하이닉스 실적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나 TSMC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된다면은 AI 칩은 여전히 견고하구나, 시장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걱정을 했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주가 조정을 아주 깊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무려 거의 40% 가깝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20% 넘게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신 증권 측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의미 있는 수준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다라고 봤고요. 실적은 여전히 견조하고 반등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오늘 TSMC가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30분 만에 이 주가가 반등하진 않겠지만은 앞으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남았다라는 점, 그리고 TSMC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점이 조금 더 이제 압도적인 전망으로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어떠할까요? 삼성전자 함께 만나보시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사실 SK하이닉스와 좀 비교를 해보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TSMC 실적 발표 이후로는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주가 상승이라든지 프리미엄을 옛날만큼은 사실 받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력에서 현재 잡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그널로는요, TSMC의 실적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TSMC 실적 발표 이후로 그리고 주가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